안녕하세요. 솔잎노건입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제, 블루베리 묘목 2회차, 이제, 포장을 해서 택배를 또 보냈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금요일 날, 오후 9시까지, 이제, 원래는 토요일까지 했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시간이, 이제, 어디를 가야 돼서요. 이제, 시간이 없고요. 금요일 날, 오후 9시까지, 지금부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20명만 했었는데, 어우, 20분씩 하니까 이제 300, 아직까지 한 240분이 남았는데, 너무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0명, 50명, 뭐,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택배를 포장하는 시간이 한 50명까지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것만 해야 될 것 같아서 딱 30분까지만, 30명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30명을 추첨해서 블루베리 묘목, 챈들러, 챈들러의 과일은 지구상에서 알이 제일 크고 이제 잘 키우면 500원짜리 동전보다 이제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9시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추첨을 할 거고요. 이제 결과는 한 제가 추첨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제 영상을 올리는 시간까지 하면 2시간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자, 결과는 이제 금요일 날 밤 11시 이전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뭐 포장을 해서 보냈네. 어? 또 3차 해내 계속 하면은 영상만 길어지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참외, 토마토, 뭐 오이 그런 거를 화분에 이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딱 보시면 이게 참외, 참외를 저희가 밭에서 이제 하우스에 나 있는 거를 삽으로 이렇게 세모나게 분을 떠서 여기에 네 개를 심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토마토 삽목을 해서 네 개를 심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감자도 토마토 감자 삽목을 해서 네 개를 심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참 제가 다른 걸 발견을 했어요.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이 참외를 이제 밭에서 이렇게 세모나게 분을 떠가지고 여기다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심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흙은 제가 이제 황토 흙하고 이제 원예 상토랑 그 다음에 배수를 위해서 왕겨를 배합을 한 거예요. 이 참외는. 참외 하나, 둘, 셋, 네 개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잘 자라나 살펴보고 또 보고 하는데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뿌리를 잘못 건드렸나 아니면 해를 많이 입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얘네가 보복거리면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얘도 진딧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가까이 한번 찍어줘봐. 보이게 이렇게 진딧물이 입 여기 밑에 부분하고 잘 안 보이는 부분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지 하고 딱 제껴봤는데 진딧물이요. 여기도 진딧물이 껴 있습니다. 여기 보여 다? 많지 않아서 안 어, 지금은 많지 않은데 진딧물이 너무 많이 껴서 여기 잎을 다 따준 거예요. 여기 여기도 따줬고 여기도 따줬고 여기도 따줬고 잎을 다 밑에 걸 따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진딧물이 없으니까 여기 봐봐 자기야. 여기도 여기 있네. 어, 여기 봐. 아유 진딧물이 새까맣게 껴 있어. 여기도요 잎을 다 따줬잖아요. 진딧물이 달렸던 거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수세 회복한다고 그러죠. 회복을 하면서 얘네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진딧물이 왜 생길 것 같아? 어? 가물면서 생기던데? 아, 가물면서도 생기고
이제 땅 속에 진딧물 유충 같은 게 있다가 올라오는 거야. 그런 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아우 여기 봐봐 이거 진딧물 잘 보여 여기? 보여. 진딧물이 이제 많이 끼면은 제가 지난번에 호박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는데요. 진딧 얘네들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릴 거 아니에요. 올리면 진딧물이 그 영양분이면 진을 다 빨아먹어요. 다 빨아먹기 때문에 얘네가 자라지 않고 베베 꼬이다가 진딧물이 더 번져버리잖아요. 근데 진딧물이 없는 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영양분을 진딧물이 많은 건 다 빨아먹기 때문에 진딧물이 없는 거 이만큼 자라도 얘네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안 자라. 어, 안 자라. 진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약을 줘야지, 뭐, 어떻게. 약을 줘야지. 일단 진딧물이 생겼으면 약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방치를 하게 되잖아요? 진딧물 번복돼가지고요. 이 나무는 자라지도 않고, 이제 참외도 따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고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끼게 되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를 심을 때든지, 어? 토마토 같은 걸 심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잎재가 있어, 잎재. 저번 거하고 틀리네? 아, 이거는 엄마가 산 건데, 엄마가 훔쳐온 거야, 이건. 보여드리려고. 사왔는데, 정식 전, 토양, 혼화 처리. 어?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식 하기 전에, 어? 이거를, 진딧물 약을 뿌려. 뿌려서, 놀타리를 쳐라. 어? 흙하고 섞어라. 그러면 그 속 안에 진딧물 유충을 죽인다. 이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외나 토마토나 그런 거 작물을 심어도, 당분간은, 어? 진딧물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 이야기야. 근데, 이,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섞었다고 그랬잖아. 세 가지. 황토 흙, 일반 흙, 원예상토, 왕교. 자기가 생각을 해봐. 이 원예상토는 살균 처리가 다 돼서 나오는 거야. 어? 왕교에도 진딧물 유충이 별로 없을 거야. 그지? 없는데, 여기야만 진딧물이 많이 꼈어. 이유가 뭘 것 같아? 아, 그 황토 흙. 그지? 이 흙 속 안에 진딧물 유충이 그래요. 많기 때문에 저는 진딧물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에서 키울 때, 어? 이런 황토 흙 같은 게 있으면, 어? 자기야, 어떨 것 같아? 더 잘 자라, 식물한테 좋아. 왜? 땅심을 받기 때문에. 모든 작물은 땅심을 받아야 잘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토를 넣어줬는데 문제점이 진딧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토마토는 원예상토에다만 심었어요. 원예상토. 원예상토랑 왕교하고만 배합을 해서 심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게 삽목한 저기 올라. 뭐야 올라가 토마토가 달렸네. 달렸네. 삽목을 이제 여기 토마토 겹순을 가지고 삽목을 했다가 뿌리가 내려서 여기에다가 정식을 했는데요. 우와. 벌써 토마토가 두 개 달렸습니다. 어떤 분이 토마토 안 달릴 거라고 그랬는데 달렸네요. 자, 그리고 자기야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저거는 황토 흙이 있기 때문에 안 섞었잖아. 이거는 안 섞었고 저거 섞어서 여기는 황토를 안 섞었고 여기는 황토를 섞었어. 확실히 차이가 있나 보다. 무슨 차이가? 그 저 땅 솔직히 저 오염됐지 뭘. 땅 속에는 이제 진딧물 유충 같은 게 많이 살아서 바글바글 할 테고요. 그 흙으로. 이제 여기 원예상토는 소독이 살균 처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진딧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참외 같은 경우에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참외한테는 좋은데 이제 진딧물이나 뭐 그런 유충이 바이러스도 많겠죠. 응? 이제 병충해 약하고 얘네는 이제 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진딧물이나 뭐 바이러스가 없는 대신에 땅심을 받지 못해서 덜 클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토마토나 이건 참외나 뭐 오이나 가지 고추 같은 거를 화분에서 키우잖아요. 키울 때 제가 봤을 때는 요거보다는 흙이 들어가지 않은 것보다는 흙이 들어간 게 더 건강하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흙하고 왕교하고 원예상 둘을 배합하기 전에 요 입재 있잖아요. 진딧물 입재를 갖다가 이제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냥 적당량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세 가지를 막 섞어줘요. 흙하고 같이 섞이도록, 어? 섞이도록 해갖고 심어주면 이렇게 진딧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추도 그렇게 하면은 진딧물이 당분간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어? 내가 먹을 건데, 어? 여기다가 진딧물약 입재를 갖다 섞어, 농약을 섞어갖고 이걸 심으면 어떻게 먹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농약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따먹을 때쯤 되면 이제 사람 몸에 거의 해롭지 않을 정도로만 남고 모두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입재를,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재를 갖다 이렇게 뿌렸어, 자기야. 어? 뿌렸고 섞어서 이제 심었어. 그래서 한 달 정도가 진딧물이 안 생겼단 말이야. 그지? 1번 안 생겼어. 응. 그리고 이 화분에는 이 진딧물 입재를 뿌리지 않고 나니까 이게 진딧물이 많이 생겼어. 진딧물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약줘야 된다니까. 진짜 저희처럼 그 진딧물 생긴 이파리 하나하나 다 따주다 보면 이게 대만 남아요, 잘못하면. 아, 무조건 약줘야 된다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농약이 최고예요, 농약이. 입재를 한번 뿌리는데, 이 생길 때마다 이거, 유충은 계속 땅속에 살아있는데, 어? 위에 진딧물 잡아주려고 약 뿌리고, 또 생기면 또 주고, 또 생기면 또 줘? 예방을 하면, 제가 열 번도 더 말했는데, 예방을 하면 농약 한 방에 끝날 거, 생기고 나면 두 번, 세 번 이상을 줘야 된다. 어차피 농약 주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흙하고, 이제, 같이 심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에? 진딧물이 나오지 않는 이제 유충을 죽이는 입재를 같이 섞어서 이제 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원예상토하고 이제 왕교, 이제 톱밥 뭐 그런 걸로다가 배합을 해서 심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딧물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일단 배수가 되게 잘 돼야 돼요. 일단 배수를 잘 되게 원예상토나 톱밥으로 할 때는 5:5 그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원예상토하고 왕교하고 섞을 때는 원예상토 5, 그 다음에 왕교 5, 그 다음에 이 황토를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섞어주어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뭐요? 자, 이게요. 똥? 이제, 가축용 탭이에요, 가축용 탭이. 가축용 탭이 똥이 안 난 똥 손으로 만져도 돼. 자, 요런 거를 갖다가, 예? 이제 뿌리가 활짝이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뿌리가 많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요런 화분이에요, 요만한 화분. 그러면, 원예상토하고, 어? 왕교만 해면 어때? 걸음기가 너무 약하잖아. 요만한 화분 정도에 한 요 정도? 요 정도만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잖아요. 섞어주면은 이제 많이 섞어주면 이제 뿌리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쬐끔만 같이 여기다 혼합을 해서 이제 골고루 섞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심으시면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걸음길을 빨면서 자랄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하지 않으신 분들 좋냐? 응? 졸아? 안 졸았어.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감자 삽목을 해놨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는 걸음을 안 줬잖아요. 여기는 지금 원예상토에 왕교만 섞어주고 걸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맨날 물만 주면 물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이제 걸음길을 별로 안 섞었기 때문에 요런 걸로 갖다가 이제 가축용 탭이나 이제 유박이나 그런 걸로 갖다가 뿌리, 여기가 뿌리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 뿌리가
있는 곳을 약간 피해서 아주 가볍게 살살살살 뿌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너무 두껍게 많이 주는 것보다 최소한 얇게 뿌리를 피해서 이제 가축용 퇴비나 유박 같은 거를 뿌려주고요. 물을 줄 때는요, 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나를 찍어줘지, 어디 찍어. 돌 지노 계속. 아. 안 줘라. 생각하는 거요. 자, 거름을 이렇게, 예, 넓게 펴서 조금씩 줬거든요. 줄 때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호스로 올라가는 거 보이지? 자, 이런 호스로 이제 물을 직접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름 같은 게 흙 속으로 파고들고 그 거름이 녹으면서 원액이 뿌리에 닿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뿌리에 해를 입어서 점점 시들시들 말라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화분에 심었던 이제 노지에 심었던 거름을 뿌리고 물을 줄 때는 이 호스로 직접 물을 주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이 조류대를 이용해서 이제 이 조류대를 이용해서요 물이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샤워기처럼 나가니까요 이걸 갖다가 살살 주는 겁니다. 살살 거름하고 흙하고 섞이지 않도록. 거름을 화분이나 그런데 이제 가축용 탭이나 원예 상토를 이제 위에다 뿌려주잖아요. 뿌려주고 물을 줄 때는 항상 저 조류대를 이용해서 물을 주셔야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고요. 거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분에 심는 이제 화분에 참외나 오이나 가지나 토마토나 고추 같은 거를 키워서 딸 수 있는 방법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